오늘의 주인공 알쏭달쏭한 그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신발이 갑자기 이 정도 굽은 신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었을 때 착용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신발로 성공을 이뤘나 신발 리뷰하시는 건가요? 신발 그 디자인? 안에서 등장한 것은 아니 이거 깔창 아닌가요? 깔창? 저희는 기능성 깔창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데 사실 발이 우리가 생활하고 걷고 하다 보면은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되고 체중을 바치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는 기관인데 발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반 깔창과는 좀 다른 그러한 깔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아침 운동이 사실은 깔창 테스트였다는 거죠. 깔창이라 하니까 부가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여기 어떻게 인기가 많아요? 아이고 담당 PD 이 주문량 좀 보고 말씀하세요. 무려 10년째 그 인기가 식을 줄 못 모르는 이게 하루에 다 들어온 거예요? 우와 아니 둘러붙게 하셔도 되겠네요. 속장으로 나옵니다. 와 예 이렇게 됐습니다. 깔창으로 대박 신화를 이룬 성공 한 수 파헤쳐봐야겠죠. 오후가 되자 하나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문선영 대표. 고개까지 기울이며 무언가를 유심히 관찰하는데요. 얼굴이 아니고 대체 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요.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발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깔창이 안으로 모아줘요. 그래서 고객님. 직업 특성상 손님의 얼굴보다 이 맨발을 더 자주 보게 된답니다. 아 이렇게 맨발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 발 고객님들 발 많이 봐요. 깔창은 물론 이제 불편한 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병행해서 저희 깔창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시라고 안내를 드리죠. 발의 형태를 통해 걸음걸이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데요. 매일 10명 이상의 발을 관찰하다 보니 발 전문가다운 포스가 느껴집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되게 전문적이셔 보이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상담하신 거예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 제가 패돌티스트 자격증도 땄고요. 가능하면 고객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패돌티스트는 무려 100여 년 전통이 있는 직업이랍니다. 이 상담 또한 전문적이라는 말씀. 오다리가 됐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좀 휘어졌어요 지금 현재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게 그러세요 그래갖고 자꾸 고생 많으시네요 팡맹이로 막 문지르고 막 그래서 단통을 오다리가 고민인 첫 번째 고객의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해 보고요 저는 살짝 오다리인데요 물을 부패는 항상 애들이 나를 맞춰서 간다 하도 나는 항상 늦어요. 쫓아가려고 그러지. 그런 다리가 아픈데 걔네들이 앉아있으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나 기다리니라고. 무릎 통증이 심한 두 번째 고객. 이렇게 각 고객의 걸음걸이부터 생활 습관까지 파악하는데요. 공통적인 고민이 좀 걷는 걸 좀 잘 걸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 발이 교정되면서 잘 좀 걸어봤으면 자, 이제는 각 고객의 발에 맞는 깔창을 제안할 차례. 저희 깔창 깔고 한번 걸어보세요. 훨씬 더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상담 후 마음껏 착용해 보는데요. 어색한 듯 하지만 곧잘 걷는 모습입니다. 힘이 걸으실 때 좀 의지가 된다고 의지가 많이들 돼요. 그러세요. 의지가 돼요. 이번엔 두 번째 손님 차례. 걸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다른가요? 되게 잘 걸으세요. 지금 아까랑 다른데? 그래요? 고객에게 딱 맞는 제품을 골라주는 것도 문선영 대표의 일입니다. 무릎에 좀 도움이 되나 봐요. 이게 매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30분 이상씩은 매일 좀 꾸준히 걸어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사시는 순간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상담의 원칙을 지키고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성공 한 수입니다.